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이 시간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만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때 하는 말, 이 것일세. 다만 내 빛,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감격입니다. 부르짖다 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크라조가 있는데요. 이 크라조의 뜻은 감격하다, 환호하다. 외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아빠" 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내 품에 품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면서... 우리와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사람의 모든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그 천지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나아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권세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일지라 죄인이지만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기에 우리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이슬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외롭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이 상황 가운데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강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한파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일구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그까지 잘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